감사합니다. 오늘 행사는 우리 지역 경산의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수원전력 전송산업기술 기반구축사업의 국책사업 선정을 축하하고 관련 산업의 이해와 앞으로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우선 전력전송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상당히 여러분 가까이서 이제 접하게 되는 하나의 새로운 신산업이 그리고 우리가 우선으로 준비를 하면서 앞으로 전기자동차가 이 상황에 전기자동차 충전 그리고 우리 병원뿐만 아니라 병원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다가 충전으로 가능해지는 하나의 사업입니다. 이렇게 뒤에 그만큼 앞으로 와이파이 시대를 넘어서 와이파워 시대가 되면서 전체에서 양손으로 붕붕붕한 충전으로 이제 직접 에너지를 공급하게 되는 이제 자반사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앞으로 엄청난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고 오늘 우리 이번에 사회 정부 후 공모 사업으로 된 우리 무슨 전력 전송 관계용 사업은 사실 우리 지역뿐만 아니고 최근에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자동차라든지 또 철강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굉장히 기대가 크는 사업으로 전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을 계기로 해서 우리 경산 나아가서 우리 경상북도가 발전할 그런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필리한 공급, 빠른 충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무선 진력, 무선 충전이라는 것이 모든 그런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기본 기술, 그래서 이런 게 GPS에 맡기고 있어서 너무 좋고요. 네, 결국 이제 그런 충격을 위해서 우리가 과학 기술에 대한 더 많은 어떤 서약을 가져야 되고 또 과학 기술이 발전해야 합니다. 앞으로 세계에서 미국에 진입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모든 일이 가게 됐는데 마침 우리 지역에 무슨 전력 전송 사업 거점 도시가 이렇게 된다니까 정말 기쁘고 저희 회사는 2008년부터 이제 소재 단계부터 이제 차량용에 들어가는 그 모듈 뭐 실리콘 부품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부품을 했고요. 뭐 주변에서는 아직 흔하게 보이시 뭐 보시거나 이러진 않았었는데 지금 이제 미국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제 활성화되기 시작해서 시장이 이제 커지고 있고요. 제일 많이 보이시는 게 이제 이런 휴대폰의 무선 충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차후에 이제 이런 전기자동차 이제 충전하는 거하고 집안에서 이제 가전제품이나 이런 멀티플 디바이스들이 이제 무선 충전되는 거 이런 부분을 이제 많이 기대를 하고 계십니다. 유명한 이라는 뭐 에디슨하고 집에까지 전송하는 전기를 이제 교류를 보내느냐, 정류를 보내느냐, 이거하고 많이 싸웠는데요. 그, 테슬라가 나왔을 시점에, 그때는 사실 전기라는 에너지를 집에 보낼 때, 무선으로 보낸다는 자체가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전기하면 번개 같은 거였기 때문에, 모든 에너지를 보내는 수단은 무선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오히려 이제 테슬라하고 에디슨이 나오면서 분리선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에너지를 보내는, 즉, 무선으로 보내는 것들이 굉장히 큰 패러다임의 변화였습니다. 100년 전에는 유선으로 간다는 것이 사회적인 패러다임의 변화였다면 100년이 지나서 지금은 오히려 무선으로 보내야겠다라는 것들이 가장 큰 패러다임의 변화였습니다.